네, 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최원재 전문가의 추천 종목입니다. HPSP가 오늘 2차 목표가에 도달해줬는데요. 매수가는 당시에 21,40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에 이어서 2차 목표가였던 29,000원에 오늘 고점 29,200원을 터치하면서 누적 수익률은 36.45%를 기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자왕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해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 추천 종목부터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텔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핀텔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5월 달에 주가가 정말 잘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부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려줬고요. 사실 이제 작고 강한 기업이죠. 예, 동사는 시가총액도 좀 작고, 예, 그렇지만은 인공지능 AI 관련해서의 고해상도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서는 원천 기술도 갖고 있는 데다가 확장성도 워낙 좋고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는 예,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한 주간은 좀 얌전하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동사도 연초에는 주가가 뭐 6,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네,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가격 조정을 잘 받은 후에 제가 추천 딱 드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제자리 그러니까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 국면에 들어가기 바로 초입 단계에서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추세를 돌려놓기 위한 자리가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자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매수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일단 올려놓고, 눌림목에서 121선을 잘 지지받는다면, 제가 제시한 목표가는 그대로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요. 목표가를 제가 9,800원 드렸는데, 2월 달에 고점이 15,500원에서 11,000원대에 넘어갔다가, 음봉 크게 만들고 쭉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매집은 두 차례에 걸쳐서 됐고, 손절가 7,050원 정도라면은, 36선의 골든크로스 만든 자리니까요. 여기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8,000원 밑에 지금 매수 딱 좋은 자리니까 단기 9,800원의 목표가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추천 종목이었던 핀텔부터 리뷰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주가 조정이 오히려 시청자분들에게 매수의 기회를 줬다라는 말씀해주시면서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자왕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뛸 만한 종목을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가끔은 제가 덩치 큰 거, 또그 다음 덩치를 좀 작은 거 이렇게 키우는데요. 지난번에는 950억대 시총이라면 요번 주는 조금 더 키워서 시총 2,300억대 자동차 관련 부품사 세종공업입니다.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또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약하게 움직였는데 세종공업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한 서너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대장주들은 뭐 기아차도 그렇고 조금 리콜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좀 쉬어갈 거를 보고 있고, 이렇게 작은 기업을 잡아들인 이유는 요즘 주가는 블루칩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좀 예로 보고, 이렇게 중저가에 있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특히 세종공업은 그런 면에서는 현대 기아차와 오랜 협력 관계에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동사는 이제 소음기 쪽, 뭐플러라 그러죠. 배기 가스 정화기라든가 이런 부품 제조 쪽에서는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와 상당히 좀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발전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수소 또는 전기차 관련해서의 핵심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이미 다변화가 다 성공돼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의 2020년부터 이제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도 거기에 이제 배터리팩 관련해서는 기술을 또 인정받고 있고 이 자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모비우스 앤 밸류체인의 지분 한 41.9%, 약 42% 갖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 이쪽 관련해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제 동사는 그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또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MOU도 막 체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이제 네옴 시티콘으로 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LG CNS와 MOU가 체결됐죠. 스마트 물류 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모비우스 앤 밸류체인은 지난번이냐 좀 오래되긴 했지만 150억 정도의 자금도 투자 유치가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AMR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 관련해서는 해외 공장 쪽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해외 공장 쪽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양산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부분이니까요.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펀더멘탈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거든요. 펀더멘탈로 가는 장은 아니지만 동사처럼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차 협력사 중에서는 화신이라든가 그죠? 서현이와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그런 종목 많이 추천드렸고 강연 방송 녹화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세종공업이 제일 덜 올랐어요. 제가 라스산스 시간에 로봇 관련주에서 T로보틱스를 추천드릴 때가 빡 이런 자리인데 세종공업으로 본다면 다른 뭐 한국 무브넷스라든가 그죠? SAM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못지않은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너무 못 올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것은 지난해 2022년 3분기, 4분기, 1분기 연속적으로 보면 영업이익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1분기 27.6%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서 17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다 흑자 전환했다는 것을 저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추천 종목으로는 세종공업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오래된 협력 관계로서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화신이나 또 다른 서현 이화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직 크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추천 종목으로 지금 세종공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매수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하나 더 첨가한다면 하이닉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대차가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동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덕양산업도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뭐 비올이라든가 세종공업 이 종목도 그런 측면에서는 업종은 다르지만은 주가로서는 충분히 매력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종가는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좀 5분 있으면 끝날 텐데 뭐 내일도 저는 알 수 없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8,440원입니다. 어제 종가는 8,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한 8,000원에서 8,100원 정도가 매력있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는데 일단 저는 방송상 특성상 종가 밑으로 8,100원대까지 저점 매수를 당부드리고요. 이 종목은 분할 매수 좋아요. 세 차례보다는 두 차례, 2분의 1씩 접근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은 자리는 만 원 근처가 되는데 좀 빠른 수익을 위해서 저는 9,900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100원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받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 탄탄한 36선이 또 120선이 아래쪽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7,100원에 9,900원의 목표가가 좋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아래에서 매수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얘기해주셨고요. 저점 매수 구간으로는 8,1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9,900원 제시해주셨고요. 손절가는 7,100원 제시해주시면서 2분의 1씩 분할 매수까지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정 전문가님 라이브 방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주시죠. 네.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종목을 많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 아닌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을 손절보다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추천드리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도 성장이 최고입니다. 키워드거든요. 대박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T로보틱스를 추천했고 비오를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초성장 우량 기업에 투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나면 조금 4시 반인데 4시부터 미리 이 방송 열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받아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4시 반에 부정 전문가의 유튜브 공개 방송까지 반드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로보틱스 그리고 비올과 같은 초성장 우량주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방송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정 전문가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 4시에도 추가적인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김복만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데요. 반도체냐, 2차 전지냐, 6월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반드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